신세계 인터뷰 들어와 들어와. 권준영, 자 침착하게 역할 했는데요. 자 브로킹을 아직은 86cm의 김영준 선수인데요. 예리한 스타워 드라프 직접 강타 성원하고 있는 권준영 공격력은 유광우 선수가 좋아서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낙제로 맞고 나갔죠. 한자는 용병이 없으니까 좀 타점 높은 선수도 없고 그래서 스테이트만 꽉 잡고 있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. 말했던 게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. 아, 철우 형이 저희 팀의 거의 정신적 지주나 마찬가지인데 철우 형 없이 시합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엄청 두려웠었다고 해야 되나? 그거를 좀 이겨내자고 서로 화이팅하고 독려해주고 그렇게 했던 게 철우 형 아프지 마시고요. 사랑합니다. 25대 다들 열심히 해서 분위기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또 서브도 잘 들어가고 히체 사이드복도 자리도 잘 잡아줘서 제가 잡는 게 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어서 전력에 나가는 스피커 판다이 16대 14입니다. 서브 득점까지 갖고 있는 홍희채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갔습니다. 홍희채 파이플레이 이제 뭐 오늘 시작하자마자 서브를 하나 날렸는데 일단 느낌이 왔어요. 오늘 좀 힘이 좀 받는 날이구나. 그래서 힘 좀 빼고 때려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 자리가 이제 리베로가 1번 자리에 있고 레프트 두 명이 가운데랑 5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둘이 붙어있는 자리라서 오늘 감도 좋겠다 자신 있게 때리자 하고 때렸던 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아니요, 전 이제 열심히 저격받으면 이제 할 일이 아니라 좀 사실 어깨에 있는 걸로 좀 많이 따고 그랬는데 저희 팀 민수만 가 보니까 따뜻할 게 없어요. 그래서 딱 말해서 어쩔 수 없어요. 거참 인터뷰하기 딱 좋은 날이었네.